다음 문제입니다. 요즘 연인들의 사랑의 증표는 커플링이 대표적인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선물 트렌드는 다소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불가피하게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불타오르는 마음을 담은 이것을 건넨다는데요. 무엇일까요? 그거 같은데, 혈서 같은데. 이거는 뭐 신체적인 걸 하나 떼서 주는 건데. 이거 그거다. 예전에 배비장전에 나오잖아. 예, 뭐요? 배비장전. 그게 뭐야? 어금니 떼서 주잖아. 어? 네. 어금니를 사랑의 증표로 바치잖아. 사랑니 아니고 어금니 어금니. 정말로? 사랑니도 아니고. 이빨 이빨. 사랑니도 아니고. 아니 이빨 빼면 평생 어금니. 그 배비장전에 그런 신이 나와. 배비장전을 직접 하셨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배비장전에 뭐 화초장장 화초 장화초 화초장 하는 그 배비장전. 야 그러면 평생 어금니 없이 사는 거 아니야? 이빨 이빨. 그거 어떻게 뽑아요? 에. 이빨 이. 정답입니다. 와! 진짜 어르신은 이런 거 못 따라간다. 그거 9번 한마당 KBS에서 9번에서 하잖아. 토요일마다. 와, 이거 누나 아니면 맞출 수가 없다. 그건 몰라. 그때 그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배비장전. 생리 정답입니다. 생리를. 조선 시대 선비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생리를 직접 뽑아 마음을 전하는 치아 고백이 성행했다는데요. 조선 후기의 소설 배비장전에도 기생 애랑이 연인과 이별할 때 사랑의 증표를 요구하자 그가 생리빨을 뽑아줬다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대 이름을 날린 기생은 발치한 생리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싫어. 바람둥이네. 무섭다. 남의 치아를 주머니를 갖고 바람둥이야, 바람둥이. 자랑하려고. 저때 이제 과거를 좀 알아보려면 일을 보면 되겠네. 아 이거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뭐야? 그 당시에 바람둥이는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몇 개 안 남았는데. 카사노바는 이거 없었다잖아. 그래 없었네 없었어. 내가 사랑해. 몇 개 안 남았어.